지난 주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스포츠계에 새로운 스타 한 명이 탄생했습니다. 축구의 박지성, 골프의 박세리, 또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와 같은 걸출한 이 스포츠 스타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또 한 명의 선수가 나타났는데 누구죠? 예? 예, 맞습니다.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22살 된 청년인데요.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세계적인 강호들을 물리치면서 4강에 올랐어요. 4강전에서는 아쉽게 부상 때문에 기권해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4강에 올라간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가 이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제일 좋은 성적 올린 것이 16강에 오른 거예요. 1981년에 여자 선수로서 이더키라는 선수가 US 오픈에서 16강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선수는 2000년에 이형택 선수가 US 오픈에서 16강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정현 선수가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도약을 한 것이죠. 테니스에 관한 한국은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불모지에서 정현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테니스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테니스장마다 레슨 받겠다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리 선수를 통해서 많은 이 골프 선수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정현 선수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이 테니스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정현 선수의 활약에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현 선수가 단순히 실력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고 예의 바른 청년이고 인성이 사람 됨됨이가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8강전에서 전 세계 1위였던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물리쳤어요. 3대0으로 아주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관중석을 향해서 관중석에 있는 부모님을 향해서 코트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의 착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정현 선수를 더 많이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 박지성 선수라든지 또 이승엽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도 실력도 탁월하지만 그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인성이 아주 바르기 때문입니다. 심성이 착해서 또 성실해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강정호라는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시즌이 끝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미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당했고 또 사고를 내고 나서 뺑소니를 쳤다가 잡혔습니다. 재질이 나빠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니까 미국 비자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연봉도 많이 받던 선수죠. 또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경기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도 한 푼 못 받고 선수 생활도 계속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뭐 한때 핵주먹을 자랑했던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라든지 그 외에도 유명한 선수들이 실력은 탁월하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해서, 생활이 바르지 못해서 선수 생명을 일찍 끝마치고 또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신앙 플러스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복음이다. 건강한 것이 복음이다. 성공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말들을 합니다만은 참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받은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생활하다라는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말이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라. 원래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죠.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비싼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 이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놀면서 살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한참 이 정복전쟁을 할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적국의 포로들을 다 잡아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시민권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거죠.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들의 정권을 유지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죠. 가장 큰 선물은 노예를 주는 겁니다. 노예를 주는 건데 노예 한 사람만 있으면 힘든 일 뭐 그에게 다 맡기고 편안하게 놀면서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의 혜택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고요, 복장도 그렇고요, 음식도 모든 생활의 문화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지켜야 될 법도와 규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 살든지 로마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났습니다. 표시가 났어요. 그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유대인들 모여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의복, 까만 의복을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또 머리도 이렇게 따내리고 무슨 그들만의 복장이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만의 풍습 또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도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는 야만족들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복을 하고 이제 이 도시를 작은 로마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로마 제국이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에게 군인들을 빌립보로 대거 이주시켜서 이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주한 로마의 시민들은 이 야만족들이 살던 이런 지역에서 로마의 품격, 로마의 수준 높은 문화를 보여줘서 저들을 계몽할 수 있는, 계몽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이 도시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로마 제국의 시민다운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런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 시민권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 빌립보에 사는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 너희들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미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문제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다 찾아내서 지금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범죄 사실이 있으면 재수가 없어서 공항에서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은 범죄 사실이라도 발각이 되면은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느냐, 있느냐. 이것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사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로마인답게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사실 이 명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한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협력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서로 협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27절, 본문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키워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운동 용어입니다. 운동 경기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함께 경기한다, 팀을 이루어서 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협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팀 경기를 보면 참 감동적이죠. 혼자 하는 경기보다 팀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뭐 운동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또 그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시아 쪽에 국가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돌풍을 일으킨 팀이 베트남 축구팀이에요. 베트남도 축구에 관한 한 완전히 변방이거든요. 약체입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 축구팀의 감독으로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몇 달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팀의 그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부임을 해서 큰 인기를 얻은 것처럼 지금 박항서 감독이 거기에 부임을 해서 축구팀을 이끌고 있는데, 베트남이 엄청나게 선전을 한 거예요. 예상 밖의 선전을 해서 뭐 16강에 오르고 8강에 오르고 4강의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베트남이 난리가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같이 싸우면서
많은 감동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된다. 힘을 이루어서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원리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맨 처음 부른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부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어부로서 이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바로 이제 또 다른 제자 둘을 부르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이하에도 보시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부르세요. 부르는데 저들도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저들은 어부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들은 그물을 깊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똑같은 어부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일선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선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어부들이지만 역할이 달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그물을 기워주는 사람들이 없이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물을 깁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협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 먹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런 기도가 있나? 기존의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힘들면 같이 하자. 또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 전도할 사람 없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야만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이 교회 들어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교회 뿌리 내리는 거 참 힘듭니다. 새로운 분이 교회 오면은 참 이 목사로서 마음이 늘 조마조마해요.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또 무슨 일로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서 이렇게 교회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늘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존의 성도들이 협력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 통 해주고 교회에서 만나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구역에서 선교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협력이 없이 우리는 복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력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협력. 예,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협자 보십시오. 협력할 협자. 협자 보면은 열십자 변의 힘력자 세 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십자가를 붙들고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저 협자가. 그래서 협력이 뭐냐? 협력은 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될 때
그 옆에 큰 힘력자가 있잖아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는 은혜롭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 저 글자를 만들 때 저런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해석이 좋으면 뭐 다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세 사람이 같이 힘써 기도하면 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힘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화합하기 힘들어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금방 또 깨져버립니다. 우리 어떤 그 교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결속력을 가지고 단합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뿐이다. 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 물론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협력의 중심성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제일 약점이 바로 이 문제죠. 협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분열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 그래서 세계 역사상 교단이 가장 많고 교파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입니다.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 교단마다 뭐 예수교, 그리스도교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도 물론 약점이 있죠. 캐나다 연합교단도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전통은 우리는 협력하는 이 협력을 기치로 이루어진 교단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나뉘어졌던 교단들이 하나가 된 예는 세계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나누어지면 나누어졌지 교단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해중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제가 우리 연합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게 쉽게 됐을까요? 절대로 쉽게 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모여서 갈등도 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협력하는 생활이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2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도 싸움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싸움이 있고 영적으로도 싸움이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싸움이니까. 싸움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 이런 싸움이 있는데 만약에 두려워하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 영적인 도전이 있어도 또 시험이 있어도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왕도 두려워 떨었고 모든 장군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9절이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듯이 고난도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 속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평안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있어요. 오늘 2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목록 속에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안 좋은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